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늘 생각하고 꿈꾸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꿈을 꿈으로만 간직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꿈은 반드시 현실로 전환시켜야만 합니다. 하루하루 그냥저냥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늘 작심삼일, 매일매일 마음만 다잡을 뿐 실행력을 실패하지는 않으시나요? 내가 원하는 모습을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고 떠올리고 적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작 그런 거 쓴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절대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아이덴티티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 무의식 속에 박혀있는 내 아이덴티티를 바꾸기 위해서는 올바른 환경에 노출시키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적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며 졸리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 꾸준함을 유지해야만 오직 성장과 발전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 작은 시작을 도울 것입니다. 나 반 해. 나는 반드시 해낸다. 나 반해 일기에 진정으로 임할 분들을 초대합니다. 10월 11일까지만 일기 참여 신청을 받겠습니다. 참여 선정 시 오픈 카톡 채팅방을 통해 간단한 OT 날짜를 말씀드립니다. 활동 기간은 단 한 달.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목표한 것, 내가 실행할 것들을 매일매일 기록해 나가며 자신의 노트에 일기, 기록, 성찰을 매일매일 인증할 것입니다. 반복해서 매일매일 지름길은 없습니다. 아이덴티티를 바꾼다는 것은 꾸준한 반복으로 마음의 뿌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진정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당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스스로의 한계점을 뛰어넘고 싶은 분들, 오직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의 작은 실행이 현실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꾸준함. 나는 반드시 해낸다.